보여드릴 게 있어요. 오늘 보실 거는 르주르의 오랜 팬분이 계세요. 그분이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거든요. 그 영상으로 보고. 아이, 잠깐만요. 아, 또 올렸어, 진짜. 아유, 진짜. 좀 칠칠만 해주시죠. 근데 약간 진짜. 오늘 보실 게 네. 소장 씨랑 좀 비슷해요. 나랑 비슷한 네, 거? 네. 아, 한번 보시죠. 네. 귀여워, 귀여워. 아니 근데 너무 어울리는데? 어떡해. 귀여워. 짜장, 아 짜장밥인가? 진짜 잘 먹는다. 촉감놀이도 같이 하고 있어. 매번 이렇게 온몸으로 밥을 먹으면 매번 다 묻는 거예요? 어떡해, 엄마가 너무 힘들겠다. 난리가 났다. 지금 너무 귀여운데. 아이 계획이 있으시죠? 어, 저도 있죠. 작가님은 계획 없으세요? 저는 결혼만 아니 이게 양면성이 있네요. 너무 귀여운데 이게 매일이면 너무 힘들 것 같아. 나보면 어떻게든 키운다고 막 하는데 언니들도 막 그 친구들도 그렇고 남편이 알아서 하겠죠. Sorry. 컴든 클리닝 지금 거의 이제 그 한 달 동안 써보셨잖아요. 어때요? 너무 좋아. 수정 씨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. 컴든 클리닝 주시는 거예요? 뭐야 이게? 뭐야 이거 시윤이 짜장옷 아니야? 시윤이 짜장옷 아니야? 삶는 클리닝으로 삶아주시면 됩니다. 아니, 선물. 아 짜장 냄새가 아이고. 지금 계속 나요. 이거 뭘 먹은지 바로 알 것 같아. 수박. 그 포도색. 저희 루주리의 찐 팬인 시윤이 어머니께 제가 이렇게 선물로 보답을 할게요. 근데 전 궁금해요. 사실 저도 되게 먹는 거를 많이 흘리는 편이어서 시윤이께 만약에 깨끗해진다면 저도 흰옷을 좀 자신감 있게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쵸? 한번 오늘 해볼게요. 괜찮아. 쿨하게. 난 쿨한 사람이니까. 시윤이가 온몸으로 수박을 먹던 그 옷입니다. 최고 난이도의 그 얼룩일 것 같아. 내가 시윤맘의 마음을 이 깨끗한 옷으로 한번 달래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윤이 옷 깨끗하게 빨아볼게요. 여러분 제가 사실은 세탁기 사용법도 몰랐거든요. 근데 요즘에 주변에 언니들이 저한테 세탁할 때 팁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엄청난 발전 아닌가요?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고 코트 물 먼저 부어줄게요.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녹게 섞어주고요. 이제 이 수박 옷을 해서 꾸물꾸물 해주고 이렇게 해서 15분 동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A few inches later. 와 진짜 하얘졌다. 새옷 같아. 짜잔! 여러분 완전 하얗게 세탁이 됐어요. 시윤이 옷 같은 경우는 좀 오염이 된 지 시간이 지난 상태여서 한 번에 이렇게 얼룩이 지워지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세탁 세제를 조금 추가를 해가지고 조금 더 줬거든요. 그랬더니 이렇게 완전히 하얘졌어요. 혹시 진한 뭐 야채물이라든지 과일물 있잖아요. 그런 게 묻었을 경우에는 좀 바로바로 세탁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추천 방법이고요. 오염이 된 지 좀 오래된 옷들은 3년 클리닝으로 먼저 사용을 해주시고 얼룩이 조금 더 남아있다 하는 경우에는 집에 가지고 계신 세탁 세제를 좀 더 추가해주셔서 한 번 더 세탁을 해주시면은 또 깨끗한 옷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. 시윤이 어머니 제가 새 옷 들고 찾아갈게요. 기대해주세요. 어떠셨어요? 소감 한번. 사실 저는 이게 한 번이잖아요. 한 번은 괜찮은데 우리 엄마들은 이게 항상 데일리 일상이실 거 아니에요. 저는 엄마의 대단함을 느꼈어요. 정말로.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. 맨날 맨날 이런 얼룩이 본다는 게. 여러분 애기 음식 얼룩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저희 루주루가 항상 엄마들을 좋은 제품으로 응원할게요. 화이팅! 작가님 화이팅! 엄마 화이팅! 세제는 역시 루주루.